나 도착했어. 내려와. 선배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, 그 차. 너한테 갔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.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.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? 어쨌든 만났잖아. 같이 올라가자. 뭐? 도착했대. 내려가자. 어, 두고 가는 거 없지? 네, 저 여기도 갔었어요. 가자. 애기 데려가자. 응. 애기. 언니한테 조심해서 와. 아무래도 사고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더라고. 이러지 마. 뭘 이러지 마? 난 그냥 축하해주러 온 거야. 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죄 지은 거 없이 자꾸 죄책감이 들어. 모르겠어. 아무튼 불편해. 선배. 그냥 돌아가줬으면 좋겠다. 같이 안 올라갈 거면 가. 나 혼자 갈게. 왜 이래? 어이구, 이마도 시원하기도 하지. 아니랑 집에 가자. 먹는 거 괜찮아? 그 인가 빼고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. 어이구, 애 나로 오느니 옷차림이 그게 뭐야? 빼 바람이 아니야, 얼음 들겄다. 옷이 제일 예쁘다.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 같은 거 몰라. 선배가 왜 괴로운지 내가 말해줄까? 자, 차 가지고 돌아가. 선배. 가자. 가. 왜 이래? 나중에 전화할게. 아! 여보! 어, 여보. 아. 왜 꽃이야? 어? 아, 이거 처제 축하해. 고마워, 형부. 애 낳고 형부한테 꽃다발을 담았네. 애기 좀 보게. 예, 이쁘네요. 아, 너무 예쁘지. 차는 어딨어? 어? 아, 이 차 타면 돼. 어? 저기 그게 로펌 차 잠깐 타고 나왔었거든. 아, 그랬어? 와, 우리 애기가 복덩이인 복덩인가 보다. 어? 이런 새 발을 타고 태어를 다하고. 타, 타. 어머니 타세요. 그래. 진짜 조심해. 멋진 차 탑시다.